네, 우리 이번에는요, 3단계 1주차 실험할 거예요. 얼른 가서 3단계 실험, 밀가루 전선하고 관련된 실험 갖고 오고요. 선생님이랑 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생님이 여기 책을 오늘 다 읽어줄 순 없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힘들대요. 맨날 선물을 전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루돌프가 화가 났어. 너무 힘들어. 산타 할아버지가 맨날 일 시키니까. 그러고 나서 배달 가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똑딱씨에게 부탁을 갔어요. 똑딱씨 계신가요? 산타 할아버지가 똑딱씨를 부르고 잠시 후 문이 드르르 열렸어요. 오호! 똑딱씨, 이런 요술문은 또 언제 만들었나? 어제 만들었지요. 그건 요술이 아니라 전기로 작동하는 문이에요. 똑딱씨는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만들어냈죠. 산타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어려운 부탁을 털어놨죠. 자네, 오늘 밤에 내 썰매를 끌지 않겠나? 내가 막 전기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시죠? 저는 허약해서 썰매를 끌순 없어요. 똑딱씨는 선물을 빠뜨린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산타 할아버지를 자신의 차고로 데려갔어요. 그 대신 제가 전기 썰매를 뚝딱 만들어 드릴게요. 똑딱씨는 뚝딱뚝딱 썰매의 몸통을 만들고 전기선을 연결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죠. 번쩍번쩍 귀를 밝히는 전등도 달았죠. 우후, 제 솜씨 어때요? 우와, 아까 루돌프가 끌던 썰매가 아니라 보세요. 막 불도 나오고요. 뭔가 자동차 같이 생겼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흡족해하며 웃었어요. 역시 자네는 언제든 쓸모가 있어. 산타 할아버지가 후다닥 썰매에 올라타려 할때 똑딱씨가 다시 불렀어요. 잠깐만요! 똑딱씨는 산타 할아버지의 이마에 전구를 달았어요. 밤길이 어두우니 조심하세요. 똑딱씨 고마워. 이제 출발하겠네. 네, 그러면서 막 출발해요. 출발하면서 여기에 도체와 부도체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썰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전기 실험할 건데요. 특히 전기 실험할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엄마랑 같이 또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잘 연결하지 않으면 전구의 필라멘트, 전구의 전기를 연결해주는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져요. 그래서 실험에 하라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실험을 실패할 수 있어요. 물론 실패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천천히 선생님이랑 같이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단계 1번 실험입니다. 우리 책 볼게요. 충전기. 엄마가, 자, 충전기 갖다 좀 꽂아놔, 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그림 봤더니 충전 케이블이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보니까 막 노란색 가는 선도 많아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이건 구리선이란다. 구리선이래요. 충전 케이블을 꽂으면 전기가 구리선을 타고 태블릿 PC 안으로 흘러가지. 구리선처럼 전기가 잘 흐르도록 만든 선을 뭐라 그래요? 전선. 와, 우리 오늘 하나 알았어요. 전기가 잘 흐르도록 만든 선을 뭐라 그래요? 전선이라고 한대요. 자, 우리 3단계 첫 번째 실험에서 준비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준비물. 자, 뭐가 많아요? 선생님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먼저 꺼내 볼게요. 일단 다 꺼내고, 꺼냈어요. 뭔가 많이 꺼냈어요. 선생님이 준비물을 꺼내고. 이렇게, 자, 뭔지 모르지만, 뭐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종이컵도 있어야 되고, 네, 양면 테이프도 필요하고, 또 계량컵도 필요하네요. 선생님, 아까 썼던 계량컵이랑 같이 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뭔가 많아요. 뭔가 많은데, 오늘 선생님이랑 천천히 잘 해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책한 번씩 보면서 선생님이랑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옆으로 잠깐 밀어놓고요. 자, 전기 기구가요, 이렇게 있어요. 보이세요? 자, 얘는 전지예요. 전지고 얘는 뭐예요? 전지 끼우개. 네, 아시겠죠? 전지 끼우개. 그러면 보면 전지에는요, 이렇게 볼록 올라온 쪽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평평해요. 다 보이세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올려줄게요.
네, 보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 전지 끼우개 안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는데요. 대부분 마이너스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스프링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지를 끼우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 곳에다 플러스를 이렇게 똥강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도와주세요 하세요. 똥강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닫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불을 전선이 건전지 전기가 흐르게 만들 때 스위치를 이렇게 온, 오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 일단 온, 오프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얘는 커넥터래요. 커넥터. 연결해 주는 커넥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구 중에는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전구나 이런 꼬마 전구 이런 거 본 친구들도 있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다이오드가 있는데 다이오드에 보면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다리가 두 개인데 가만히 보면 얘가 좀 더 길죠? 긴 쪽이 뭐예요? 긴 쪽은 뭐가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자, 긴 다리는 플러스, 짧은 다리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얘를 살짝만 이렇게 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둬요. 자, 그리고 자, 얘 이름은 LED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책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친구들 여기 잠깐 보세요. LED의 긴 다리는 커넥터의 빨간색, 짧은 다리는 자 이게 뭐냐면 여기에 커넥터가 있어요. 커넥터에 자 긴 다리는 어디 빨간색, 짧은 다리는 검정색 여기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도 끼워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끼워보세요. 짜잔. 네,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우면 얘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선생님이 끼웠어요. 보이시죠? 자, 긴 다리는 빨간색, 짧은 다리는 검은색.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전선이 두 개가 되었어요. 빨간색, 검정색. 그러면 여기 있는 전지 끼우개랑 같이 똑같이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요. 얘를 이렇게 연결해줘.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주세요. 네, 한번 또 해볼게요. 여기 연결하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켜면 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끄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우리 연결하고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두고요. 자, 종이컵에 밀가루, 여기 종이컵,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컵이 있어요. 컵이 있고, 자, 그 다음 밀가루. 밀가루를, 자, 두 컵. 밀가루 갑니다. 오늘 가루 실험이 많아서 네. 밀가루 2컵 다 넣었어요. 밀가루 넣고 그 다음 무슨 색? 초록색 색소를 조금만 넣으래요. 가위로 잡을게요. 많이 넣지 않아도 돼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이거 다른 걸로 써도 돼요. 네, 초록색. 자, 흘릴까봐 전 선생님은 이제 그 준비물이 있던 비닐봉지에.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좀 잠깐 좀 섞고 물을요, 12ml를 넣으라고 했어요. 12ml. 그러면 거의 계량컵의 절반 정도 되는데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선생님은 약간 밀가루 반죽 되게 넣는 거예요. 네.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 막대 안 하고 손으로 해도 돼요? 물어보는 친구들 있어요. 네, 손으로 해도 돼요. 근데 손에 묻으면 네,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거의 찐득찐득하게 밀가루 반죽을 만들었어요. 네. 가루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선생님은 그리고 이번에는요 밀가루 두 펌에 자 여기에는 뭐냐면 소금이 들어간대요. 소금이 한 봉지, 소금이 두 봉지. 오늘 뭐 할 게 많아요. 넣고 그 다음에 자 빨간색 색소를 넣으래요. 그리고 이렇게 물 넣어야 돼요. 물 넣겠습니다. 물을 넣고요. 또 마찬가지로 잘 오, 빨간색이에요. 네. 소금도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아, 뭐 넣었는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뭐 넣었는지 잘 모르면 안 돼요. 약간 클레이 반죽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클레이 좋아하죠? 잘 저어주고 있나요? 네. 아, 이제 밀가루 덩어리가 두 개가 됐어요. 네, 밀가루 덩어리가 두 개가 되고, 자, 가루를 흘린 거를 좀 닦겠습니다. 우리, 닦고요. 네. 네. 자, 우리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밀가루 반죽을 덩어리를 한대요. 덩어리를 가지고. 자, 얘 뭐예요? 초록이. 초록이를 덩어리를. 네. 어우, 네. 어우, 덩어리예요. 네. 그림 보세요. 자, 얘를 덩어리를 놓고. 여기다가 그림을 볼게요. 자. 그림이랑 똑같이 하려면 책에서는 선생님은 검정선을 연결해 놨는데 책에서는 네 이렇게 초록을 검정을 연결해 놔서 선생님이 여기를 이렇게 풀어서 됐습니다. 이제 해볼게요. 자 먼저 다이오드 있고 네 다이오드에 우리 빨간 여기 선을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선생님 손에 이걸 써놓고 네, 우리 친구들 잘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넣고 초록 초록색을 밀가루를 이쪽을 해서 친구들 잘 보이도록
네. 선생님이 전선을 여기다 꽉 꽂고요. 자, 봤나요? 꽂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선을 여기다 켜볼게요. 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세요. 불이 조금 들어와요. 보이세요? 보이죠? 여기 이렇게. 자, 선생님 손. 보이세요? 네. 우리 하얀색 종이로 한번 볼까요? 보여요? 잘안 보이나요? 네, 보이죠? 이렇게. 네, 불빛이 들어와 있어요. 보이죠? 우리 친구들. 여기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불빛이 보입니다. 그쵸? 보이죠? 자, 와, 밀가루를 꽂았는데 됐어요. 이번에 다시 뺄게요. 빼고, 자, 이번에는 빨간색. 빨간색. 얘는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을 넣은 거예요. 소금을 넣었어요. 자, 또 스위치를 끄고, 스위치를 끄고,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꽂고, 또 꽂아요. 켜볼게요. 우와! 아까는 선생님이 불이 켰는지 안 켰는지 잘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잘 보이죠? 우리 친구도, 우와, 저불 켜졌다라고 보여요? 보이나요? 네, 잘 보일 거예요. 와, 신기하죠? 자, 어떻게? 소금을 넣었던 전선이 이렇게 됐더니 여기에 불이 들어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이나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면, 4페이지, 5페이지에 뭐냐면 선생님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전선을 만들어요. 우리 이거는 한번 선생님이랑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어떻게 실험하고, 그 다음에 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길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전선이 길면 우리도 길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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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 에너지를 다 썼어.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전기가 가는 동안에 전기 에너지를 뭔가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기 저항이라 그러는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밝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짧게 짧게 하면 잘갈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 보면서 엄마랑 같이 한번 해보고요. 자, 우리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기 전에요.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도 QR로 영상으로 보면 되는데, 전기가 흐르는 물체가 있고요. 흐르지 않는 물체가 있대요. 전기가 이렇게 잘 흐르는 물체는 뭐라 그러냐면 도체 한대요. 도체. 그리고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아예 흐르지 않는 거, 흐르지 않는 거는 부도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는 형님이 되면 도체, 부도체, 반도체. 반도체는 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나중에 사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철, 구리, 알루미늄, 금, 은등과 같은 금속, 이런 걸 금속이라고 한대요. 금속은 전기가 잘 흐르지만, 자, 여기에 만약에 가위가 있는데, 가위에 여기는 철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류가 잘 흘러요. 전기가 잘 흐르는데요. 근데 플라스틱은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자, 고무, 종이, 유리, 비닐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은 잘 흐르는 물질은 도체,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합니다. 전지와, 자, 뭐예요?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전지와 LED 전등이에요. 전기회로를 이용하면 도체와 부도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만약 여기다 물건을 딱 놨는데 전기가 흐른다. 그러면 도체.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부도체. 자,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로 여기 있는 책처럼 계속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전도 해보고, 가위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한번 이렇게 해보고, 자, 가위에다가, 햄이, 여기서 스위치를 켜고, 자, 우리 친구들 보일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자, 여기다 가위에다가 놓고, 전선을 또 이렇게. 봤어요? 불이 어떻게 되었어요?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도체. 자,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부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물질과 흐르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8페이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이랑 인사할 건데요. 선생님 잠깐 볼까요? 네, 오늘은요, 우리가 2단계의 11번째 실험이랑 3단계의 첫 번째 실험을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방학 동안에 영상 보면서 열심히 잘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실험하게 될지 유튜브 밑에 읽어보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미리 QR도 보고 준비물도 준비해서요. 선생님이랑 같이 다음 주 금요일 10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과학책도 읽어보고 실험도 하는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